자, 21번. 연수공학 이번 문제 패턴을 보면 조금, 좀 쉽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 두세 개 정도만 좀 어렵고, 그 다음 나머지는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쉬웠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연소실 내에 물론 공기를 좀더 많이 집어넣기는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잉 공기, 실제 공기, 그 다음에 뭡니까? 이론 공기, 이런 거 배우실 때에, 이론 공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완전 연소를 위해서 투입된 공기인데, 그거를 넣었을 때는 불완전 연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의 연소 조건에 보다도 조금 더 많은 공기를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들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잉 공기가 지나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불완전 연소를 하게끔 되어 있고, 연소실 내의 온도가 조금 낮으니까 어떤 열 효율 같은 것들이 안 좋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공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가 많으니까 과급으로 되어 있는 공기 중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과잉 질소로 인한 뭡니까? 낙스 같은 것들이 많이 배출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가 돼야지 되는데, 과잉 공기가 지나칠 때 나타나는 현상, 뭐, 요런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있고, 여기 보면, 배기가스의 온도가 높아져. 그 다음에, 매연이 증가한다. 요거 잘못됐죠? 매연 나오는 건 대부분 언제? 연료가 많을 때, CO, HC, 이런 것들 많을 경우에는 전부 다 불완전 연소로 인한, 뭡니까? 정상적인 연소가 안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먼지, 매연, 그 다음에 CO, HC,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과잉 공기가 지나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료가 지나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답 3번 찾으시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CO2 맥스를 찾으래요. CO2 맥스 하는 거, 일단은 계산식을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죠. CO2 맥스, 퍼센트라고 하는 건, CO2가 배출되긴 배출되는데 어떠한 가스 내에 있는 CO2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가스? 요거 중요한 거죠. CO2가 최대로 배출되려면 일단은 과잉의 공기가 없어야지만 이상적으로 완전 연소를 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과잉된 공기를 고려치 않은 과잉을 고려치 않은 가스여야 하기 때문에 이론 공기 플러스 뭡니까?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죠. 실제 공기라고 하면 얘를 G라고 얘기하면 이론 공기 플러스 과잉인데 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서요. 얘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곧 뭐가 뭐랑 같아져요. GO가 GD랑 같아지죠. 맞나요? 이론 공기가. 그러니까 여기엔 GO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수분이 있단 얘기. 그러니까 수분을 이룰 수 있는 H2라든지 물 같은 것들, 그러니까 O2 뭐 이런 것들이 있단 얘기 자체가 얘가 많이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건조한 상태여야 돼. 그래서 드라이한 상태. GOD를 넣어야지 됩니다. 여기 퍼센테이지니까 곱하기 100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제부터 하나씩 만드시면 되지. GOD를 먼저 찾습니다. GOD. GOD는요. 여기 이런 거, 자, 이런 거. 공기비 1.1. 이게 이제 트릭인 거죠. 요거 걸리시면 안 되는 거죠. 얘는 GOD를 구하는 거니까 N-0.21로 할게 아니라 그냥 1-0.21을 해야지 되는데 제가 밑에 보니까 이게 있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요런 거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AO. 플러스 생성되는 연소되어서 생성되는 물질들. HO2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탄소, CO2, 그 다음에 수소로 인해서 H2O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건조한 상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CO2만 고려합니다. 그 다음에 AO. 얘는 O 곱하기 1에 0.2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O는 자, 얘가 지금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 중유 연소하는 건데 별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다른 별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1.867C 요거 그냥 쓸게요. 5.6H 이걸 쓰겠습니다. 그러면 1.867 곱하기 0.85 그 다음에 플러스 5.6 곱하기 0.15 라고 쓰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55가 얼마 나오냐면 이거 통해서 나오는 55는 2.43 43에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그러니까 1kg의 중유가 연소되어서 바깥으로 나갈 때 필요한 산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구해질 수 있는 산소는 1kg당 얼마? 2.43의 세제곱미터의 산소가 나온다는 거고, 이거 여기다가 바로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11.57.
57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이걸로 나와요. 그러면 자, 여기 CO2는 지금 얘는 구했으니까 요거 구했고, 여기 CO2는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죠. 1.867 곱하기 0.85 요거 하면 돼. 이거 왜 이렇게 하면 되냐면, 자, 이런 거잖아요. 아까 여기 찾은 CO2는, 여기 지금 있는 탄소는 이거지. 자, 여기 1.867C는 C 플러스 O2가 만나서 CO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분자량으로 따졌을 때 12kg 맞아요? 그 다음에 얘 지금 분자량으로 따졌을 때 32kg. 그런데 얘를 뭐로 구하는 거예요? 지금 부피로 구했죠, 제가. 그러니까 얘는 22.4의 세제곱미터의 부피로 있을 때 0.85kg의 탄소가 연소됐을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은 얼마니? 라고 해서 구하는 거야. 이게 왜 22를 12로 나누면 22.4를 12로 나눈 거에 곱하기 어떤 거 하는 거예요? 0.85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얘 두 개를 한 게 얼마가 되는 거죠? 0.867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써도 된다고. 결국은 이 얘기가 1.867C, 얘는 탄소니까 이렇게 한 것과 같은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1.867, 0.85 한 것도 이렇게 됐다는 거죠. C 플러스 O2가 되는데 얘가 CO2로 돼. 이번에는 그런데 얘 탄소 12kg 연소에서 나가는 지금 CO2 것은 얼마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CO2는 부피는 똑같죠. 기체는 22.4라고. 그런데 얘 지금 얼마큼 나가? 0.85kg짜리가 들어갔을 때 CO2 얼마만큼 나가니? 하기 때문에 이거 마찬가지로 22.4를 12로 나눈 거에 0.85 곱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CO2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587kg.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됐나요? 그러면 다 됐죠? 얘가 얼마? 11.57. 얘가 얼마? 1.587. 이거 넣으면 GOD가 얼마? 얘가 10.73. 그러면 얘가 얼마 다시? 10.73. CO2 아까 구했죠? 1.587. 이거 구했지. 이거 하면 CO2 맥스 값이 나오죠. 14.79가 나온다니까. 네. 이거 정답 찾으시면 되는 문제 넘어갑니다. 자, 23번. 분자식 CM, HN인 탄화수소를 1스탠다드 세제곱미터 완전 연소시켰대요. 기체에 연소시키는 거죠. 이런 공기량이 19스탠다드 세제곱미터인 것은 얼마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론의 공기량은 뭐라고 표현하기로 합니까? AO라고 표현하기로 하고, 이론의 공기량은 뭘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이론의 산소량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죠. AO 곱하기 1에 0.2. 이거 하면 얘 산소죠. 얘 산소. 전체 공기 안에 얼마큼 있어요? 부피로. 산소 이만큼 있는 거죠. 21%만큼. 얘 산소. 얘 산소. 그러니까 이거 끊어지니까 공기의 부피를 찾더라. 이런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와야지 된대? 19 스탠다드 세제곱미터가 나와야지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계산식이 다 똑같은 거니까 정답이 되는 거 하나만 찾아서 하고 얘를 나머지 거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로 해요. 정답은 얘죠. 정답은 얘인데 C3H4 얘가 O2로 만나서 완전 연소한다는 가정 조건 하에 이렇게 부생이 돼요. 맞나요?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개수를 맞춰주기로 했냐면 여기가 반응계, 여기가 생성계죠. 반응하고 나간 거야. 여기 C가 몇 개 있어? 세 개 있지.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몇 개죠? 세 개. 여기 네 개 있죠, 수소가. 오른쪽 넘겨주려고 보니까 이미 두 개로 짝지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몇 개만 주면 돼? 두 개만 주면 돼. 돼요? 자, 여기 있는 산소랑 여기 있는 산소랑 개수가 맞춰져야 되죠. 그러니 요거 맞추려고 보니까 산소가 두 개씩 세 개 있는 거니까 여기 여섯 개. 여기 산소가 두 개 있는 거니까 두 개. 총 여덟 개를 주려고 보니까 이미 뭐라고 돼 있어? 두 개로 짝짝꿍이 돼 있으니까 네 개만 주면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요거 네 개 주면 결국 얘 1몰, 1스탠다드 세제곱미터, 22.4 스탠다드 세제곱미터, 1몰 반응할 때 얘 4몰, 3몰, 2몰 반응하는데 얘가 결국은 4몰 반응하는 거니까 이거 4 곱하기 1에 0.1. 요거 한다는 것 자체가 요거 산소. 결국 공기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끊어지면서 얼마가 나와요? 이게 19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들 프로판이라든지 뭐 에틸렌 이런 것들 이래들 전부 다 집어넣으면 네. 얼마의 산소 소모량 값이 나오고 그거의 산소 소모량 값에 공기를 고려해 주면 네,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을 보니까 이제 매연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연료의 탄소소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매연이 발생하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대비 탄소인데 얘는 잘 타죠. 휘발분이니까 연소가 쉽게 되는 거고 연소가 쉽게 되지 않는 게 탄소인 거고 그러니까 얘가 많으면 불이 잘 안 붙지만 조금 이제 괜찮은 연료 특히 이제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 더 그런 뭡니까 척도가 더 분명하게 도드라지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려면 이런 거죠. C8, H18 이라고 돼 있는 게 누굽니까? 옥탄, 그죠? 얘들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휘발유에 많이 들어있는 거고 C6에 H34 라고 돼 있는 게 세탄인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 경유에 들어있는데 둘이 달릴 때 누가 많이 나와요? 매연이. 경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대비 그러니까 동일한 공기는 동일하다고 했을 경우에 탄소 소비가 많을 경우 수소는 빨리 연소가 되니까 산소가 그만큼 많이 빨리 걔네들하고 소모가 되는 거고 얘는 소모가 되지 않으니까 얘는 그냥 매연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탄소 소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매연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중압됐거나 혹은 고리화합물들과 같이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거. 그러니까 이런 애들 말하는 거죠. 고리화합물 같은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벤젠 같은 것들 혹은 이거 두 개 연결시켜 갖고 산소 두 개로 연결고리로 돼 있으면 다이옥신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돼 있던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반응이 일어나기가 쉬운데 이런 쉬운 탄화수소일수록 매연 발생이 적다. 여기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기 쉽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지고 있는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뭐만 남아요? 탄소 같은 것들만 남죠. 그러니까 이 탄소 덩어리들이 대부분 매연, 검댕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매연 발생이 크다라고 봐야 되죠. 얘네들이 반응이 쉽게 일어날수록 뭡니까? 매연 발생은 좋다 이런 얘기인 거고 분해가 아예 잘 되거나 산화가 쉽다 이런 얘기는 이런 얘기인 것 같죠. 메탄이 있는데 탄화수소류 마찬가지로 O2가 있어서 얘네들은 완전하게 연소돼서 이러한 식으로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반응식은 이렇게 작성될 수가 있죠. 이럴 때 매연 발생은 적다라고 돼 있거든요. 분해하기 쉽거나 그 다음에 아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드렸죠. 위에 2번 보면 이건 매연 발생이 뭡니까 크다라고 해야지 되니까 그죠? 이거는 잘 된다는 거니까 여기 적다라고 돼 있는 거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니까 정답은 일단 2번인 거고 그 다음에 분해하기 쉽거나 산화되기 쉬운 탄화수소라는 얘기는 완전 연소한다는 얘기예요. 산화가 빨리 잘 된다는 얘기 분해가 아주 쉽게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는 금방 완전하게 잘 타서 연소가 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매연 발생은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고 탄소가 원래 결합이 돼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절단해 가지고 매연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매연이 발생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중에 탄소만 빼가지고 수소가 탈수소가 되는 경우에 매연이 발생될 확률이 높더라 이런 얘기니까 이건 쉽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만 찾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매연 발생이 클 수 있는 고리화합물들 이런 것들은 매연 발생이 크니까 정답을 2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